달걀을 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꽃나라 다육이에서 온 요 캐라리언 쌍두와 그다음에 토스 아이고야 깨가 혼란한 토스카넬리 쌍두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골바구리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토스카넬리부터 분갈이를 할게요. 토스카넬리는 가격이 정말 많이 착해지고 있습니다. 토스카넬리 외두 하나가 얼마? 저 7,000원까지도 소개해본 것 같아요. 요 사이즈 정말로. 그래갖고 가격이 착해지니까 비쌌을 때 못 샀던 그 한 때문인가 진짜 많이 키우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 토스카넬리도 농장에서는 이렇게 애기들을 대품으로 키우겠지만 저는 이렇게 애기를 사서 대품으로 키우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얘는 조그만한 애들은 조그만 맛으로, 그다음에 크고 잘생긴 애들은 크고 잘생긴 맛으로 해야지 쬐끄만한 애들을 나도 저렇게 키우겠다 하면은 이게 아마 안 될걸요? 힘들걸요? 어려울걸요? 이렇게 잘 안 돼요. 매니아님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야, 먼노도 진짜 쬐끄만한 거 사서 크게 키우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고. 근데 사실 뭐 진짜로 키우는 농장에서는 관수 뭐 영양 뭐 이런 거 진짜 통풍 햇빛 뭐 모든 거를 최적화로 해갖고 관리를 하니까 그게 되겠죠.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닐 수 있죠. 마른 잎을 목대에서 제거를 하고요. 토스카넬리 가격 착해지면서 많이 품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토스카넬리는 대품, 그러니까 잘생긴 녀석도 있고 이런 애들 잎은 자, 뿌리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마른 잎 여기서 살짝 으악! 안 된다. 포기. 자, 이렇게. 요 정도로 하고요. 그리고 요 캐라리언도 화분에서 뽑아볼게요. 얘는 흙이 되게 무거워. 헐. 세상에. 너 진짜 순둥순둥한 달기구나. 그래갖고, 아이고, 단단해. 이번에 그, 꽃나래다 여기서 캐라리언 받으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이거는 무게가 너무 심하게 무거운데? 이거는 배송 갈 때 사장님께서 이거 흙 안 털고 통째로 가셨나? 저는 뭐 현장에서 사니까. 근데 야는 너무 무거운데? 와. 흙이. 세상에. 언제부터 키우셨을까? 응? 오래전부터. 캐라리언이 비쌌을 때부터 키웠을 것 같아요. 보면 진짜 중간에 가격이 떨어져갖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 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그런 애들 막 영양제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막 키우시고 한 거 보면 야 얘네들이 이렇게 가격대가 떨어질 거라는 걸 재배 농가에서도 꿈에도 몰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진짜. 국민다육이 군생 수지타산 안 맞으니까 포기해서 더 이상 안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희귀에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지금은 맨날 국민다육이 군생만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니까 또 제비 농가에서는 어쩌면 너무 그게 얄밉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갖고 우리 사장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. 사장님 그 뒤에 재배농가 가서 여기 군생 좀 없어요? 이렇게 하면은 군생을 왜 저한테 찾아요?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곳이 있대요. 그러니까 자 이거 꽃대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그렇게 키워갖고 할 때는 안 찾다가 헐값으로 진짜 몇 년 전쯤에
헐값으로 재배 농장들에서 그런 군생들 다 이렇게 정리하고 어쩌고 다 했더니만 창다육이가 이제 막 그렇게 유행을 해서,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창은 또 약간 이제 한 템포 조금 쉬어가며 이제 이렇게 또 구매다육이 군생 열풍. 진짜 지금 그러고 있죠? 그나저나 이 예쁜 녀석은 어디다 심어줘야 돼? 아유 진짜 예쁜 애기 잘 갖고 오셨죠? 중간중간에 껴있는 이 꽃대들, 요거는 포셉으로 딱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묵은 애들은 또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. 갖고 이 꽃대도 적당할 때 이렇게 꼭 빼야 이게 빼지는데, 이렇게 네? 나와라. 결국에는 끊겼어요. 지금 저기 끊긴 꽃대가 있어. 포셉으로 해야 돼요. 여기도 있네 꽃대가. 너 왜 이렇게 부지런한겨? 아이고 여기도 끊겼어. 뭐 하는 거야 지금. 꽃대 하나를 제대로 못 뽑나? 이렇게 자, 분갈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신난다. 사실은 요 캐나리언 쌍두 바구니 한 번에다가 해주려고 제 바구니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쁘네. 요 노랑대다 얹어놨더니만 진짜 너무 이뻐요. 대박이야. 너무 이뻐. 이 아휴 어떡하냐. 너를 어떡하냐. 너 누가 너에게 쌍두 좋지. 쌍두 참 분갈이 하기 애매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직사각 화분이 나에게 없는데. 응? 참 애매해. 이렇게 계속 지금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. 캐라리언 여기다 심어주고 싶다. 진짜 너무 이쁘다. 근데 저 토스카넬리 때문에 지금 야 너 혼자 그런 데다 이쁜 데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. 토스카넬리가 완전 그냥 바보 쭈그렁탱이 되잖아. 여기도 안 되겠다. 얘도 이 손잡이 때문에 이런 로제트 수형은 여기가 나중에 방해를 받아서 안 되겠다. 여기다 심어주고 이 바구니에다가는 나중에 다른 거 심을게요. 우선은 에이 모르겠다. 토스카넬리고 예 캐라리언 쌍드는 여기다. 아 잠깐 얘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얘도 이쁘네. 아 너는 화분이 이쁜 거구나. 그렇네. 여기다 두면 너를 작게 달달 묵히는 거는 너무 조금 웃기고. 야, 너는 어떻게 하면 좋아? 넌 사각 화분에 심어줄게. 잠깐만요. 잠깐. 그러면 이러면 또 생각이 행복추 사각 화분이 또 있죠. 행복추 사각에다가 너도 사각. 아 이렇게 하자. 그래 같이 가자.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그냥 같이 못나고 같이 이쁘고 하자. 이렇게 당첨. 자 이렇게 하고요. 배수는 약하게. 왜요? 키우고 싶어요. 다부터기도 어쩔 수 없군요. 네 그렇습니다. 얘는 포스카넬리는 조금 자, 저는 대각선 방향 좋아합니다. 대각선으로 공간 활용이 좋아서 직사각 화분을 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. 상단에서 보기에는 살짝 아니 앞에서 보기에는 불편하지만 제가 보는 시점은 항상 상공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죠. 일단 이게 탕탕탕. 이거 안 되네. 또 널뛰네. 와 딱이다. 진짜 딱 마음에 든다. 화분에 갇히지 않는 구조. 살짝 심심해. 이상해.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왜 또 뭐 하려고 여기에다가 요런 예쁜 인형 같은 거 하나 얹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인형부터 심어줄까요? 아 여기가 이름표가 들어가면 되는구나. 이름표 들어가면 돼요. 이름표. 저는 그래서 이 대각선에다가 이름표 그룹 꽂아놔요.
이렇게 하고 마감. 토스카넬리 쌍둥이. 아, 이거는 포셉을 해야 되는데, 포셉을 우리 짝꿍이 너무 좋아해. 다 가져갔어. 없어요. 저한테. 자,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. 토스카넬리. 이제 이쪽에다가 이름표를 쫙 꽂았고요. 그리고 캐라리엄 쌍둥이도 이쪽으로 오겠습니다. 캐라리엄 깔망 깔고 무거운 마사배수 합니다. 워낙에 캐라리엄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거 뭐 아, 어디서 낙오된 거지? 아, 몽블랑? 아이고야. 뭔가 모르겠다. 정체를 알 수가 없네. 와, 캐라리엄 뿌리 좀 보세요. 요대로 갑니다. 뿌리. 너 뿌리 안 넣고 뭐 하고 있냐, 지금? 응? 아, 문어발처럼 거기다 뿌리 이렇게 딱 걸치고 있으래. 아, 예쁘다. 진짜 와, 얘는 정말 재밌다. 진짜 큰 데다 키워주면 얘는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. 큰 화분에다가 넣어. 이제 주둥아리 주둥이 주둥이가 큰. 아유, 아우 따구 따구해. 아우 따구와. 손톱이 딱 와. 와, 진짜 재밌을 것 같다. 얘는 진짜 어떻게 클지 상상이 가는 딱 그러네. 마사 마감을 하겠습니다. 약간 조금 키우는 욕심을 좀 버리고 얘는 이렇게 좀 딱 맞는 그런 데다 제가 분갈이를 이렇게 했죠. 와, 예쁘다. 진짜 예쁩니다. 캐라리엄 여기다. 왜? 아, 와. 한 시간 꽃내리다 여기서 온 요 캐라리언 쌍도 토스카넬리 쌍도를 행복한 꽃그릇에 행복추 12월 행복추 화분에 이렇게 나란히 심어줬습니다. 예쁘죠? 요 아래들 화분들 지금 다 대기하고 있어 분갈이 하려고. 자, 아이고야. 이렇게 스프레이더니 너무 예쁘죠? 둘 다 만 원. 행복하네요. 만원의 행복이네요. 요식과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. 제가 예쁘게 활짝해서 크는 모습 간간히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